우리 김영옥님 어디 계세요? 김영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직접 한번 해보실래요? 직접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재명 대표님. 저는 여기 바로 코앞에 사는 김영옥이라고 합니다. 정말 제가 정치에는 관심 없다가 조국 때부터 정치를 알게 됐고 가짜뉴스를 통해서 이재명님을 너무너무 싫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 오빠가 이해를 시키고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받을까 그렇게 제대로 찾다 보니 유튜브라는 걸 알게 되고 유튜브에서 의식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봉주, 새날, 이큐 채널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 답답한 마음을 그런 데서 정말 출근하고 잠들기 전에 유튜브를 듣고 깨어나면 유튜브를 듣고 거기서 해답을 얻으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재명님한테 붙인 별명은 제가 이재명님을 다시 되돌아본 거는 그 계곡을 개선하셨잖아요. 계곡. 그건 정말 수십 년 전부터 아무도 못했던 것들인데 놀랍고 행정력이 천재고 96% 이상의 공약한 걸 다 들어주시는 분인데 야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데 정말 전두환보다 괴이하고 사악한 말은 제가 하겠습니다. 전두환보다 괴이하고 박근혜보다 무능하고 그리고 정말 이명박보다 더 사악한 지금 그 정권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정말 제가 이런 데 하나 안 나가려고 하는데 교회도 안 가고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교회도 안 가고 왔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목사님 앞에서도 그 종 얘기를 하면 개새끼란 말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게 탈핵이 아니라 촛불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오늘 만나가지고 촛불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 참여해서 그런 분들한테 너무 존경하고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촛불 집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저를 대신해서 너무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하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최근에 어떤 나라가 정말 경정권이 페루 그 국정권이 하는 국정권을 다 끌어내렸어요. 국회에서 정말 국회에서 그게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표님 사랑해주세요. 와 결론은 지렸어 지렸어